프로젝트 중에서 디포메이션 중에 피트라는 걸 활용해서 여기 전화기 머리 부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를 패스를 따라서 형성을 해라 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활용해서 여기 선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로프트 오브젝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패스 라인이 필요하고 요 사각 형태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형태, 앞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기 보이십니까? 프론트 뷰 앞에서 바라봤을 때의 형태, 총 네 가지 쉐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리에이트 저기 쉐입에서 라인을, 패스가 될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자, 렉탱글로 따라갈 쉐입이 될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때 코너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코너 라디우스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형태의 렉탱글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완성한 것, 사각형을 먼저 그렸고요. 에디트 스프라인으로, 아, 렉탱글을 코너를 먼저 줘서 시작을 해볼까요? 코너를 줬고요. 에디트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세그먼트로 두 개의 세그먼트를 디바이드 나눠보겠습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요 버텍스를 스케일 툴로, 자, 중심이 선택의 중앙, 유저 셀렉션 센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Y축으로 이렇게 줄여서 위에서 바라본 형태를 좀 수정했습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의 렉탱글로요, 앞에서 바라본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서 바라본 것도, 앞에서 바라본 거는 코너 없이 시작해 보죠. 모디파이의 에디트 스프라인 세그먼트, 두 개의 세그먼트를, 자, 디바이드 나눠주겠습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요 버텍스를 약간 옮겨주고요. 모양에를 좀 변화를 줘볼까요? 위로 좀 이렇게 올려주고, 요 버텍스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무스라는 속성을 갖도록 모습의 변화를 주죠. 좋습니다. 자, 요쪽 구통에 있는 버텍스들을 필렛을 살짝 줘서 부드러운 형태로 경계를 만들어주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패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로프트로,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입니다. 겟 쉐입으로 모양은 사각형을 가져왔어요. 보이십니까? 이제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디포메이션에 피트라는 게 있어요. 피트. 자, 피트를 펼치신 다음에 요거는요, 메이크 시메트리컬, 시메트리가 대칭이란 뜻이에요. 얘는 XY를 동일하게 만들겠다라는 락입니다. 요거를 풀어서 X 따로, 요거 첫 번째 건 X축이고 두 번째 건 Y축이에요. X 따로 Y 따로로 만들 거예요. X축을, 자, 요게 바로 쉐입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Get shape. X축에 해당하는 건 위에서 본 모습. 자,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Y축, Y축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Get Shape으로 Y축에 해당하는 건 앞에서 본 모습. 자,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두 개를 다 볼게요. 자,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빨간 선은 위에서 바라본 쉐입의 모습, 초록 선은 정면에서 바라본 쉐입의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패스가 네모난 형태를 쭉 따라왔지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을 피트라고 하는 디포메이션으로 조절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전화기에 꼬불꼬불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탑뷰에서 전화기로 쓰여질 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콕, 이런, 자, 라인을 콕콕 찍어서 모습을 형성을 했는데요.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버텍스들을 몽땅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무스를 주게 되면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지죠. 자, 무브 툴로 내가 원하는 버텍스는 좀 이렇게 위로 올린다든가 약간 수정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라인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요 라인이 구불구불 형태를 갖도록 헬릭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에 헬릭스를, 자, 프론트 뷰에서 헬릭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때 첫 번째 라디우스 1, 5 주시고 라디우스 2, 5를 줬습니다. 자, 하이트는 길이니까요. 한500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턴이 구불구불 구부러지는 걸 얘기해요. 한 50 정도를 줬어요. 자, 여기 봤더니 레프트 보였을 때 구불구불 구불 구부러진 거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얘가요, 지금 일자선으로 만들어질 게 아니라 이 선을 따라서 구불구불 움직여져야 되나요? 그래서 헤릭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모디파이에서요,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치시고 전체 공간에서, 이 오브젝트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 전체 공간에서 패스 디폼이라고 하는 패스를 따라서 폼을 새로 생성하겠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패스 디폼을 누르시고 패스는 무엇을? 픽 패스를 눌러서 이 라인을 찍었어요. 그치만 얘는 요 라인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거는 move to pass, 패스를 따라서 움직여주겠다라고 해줬을 때 따라가십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제 헤릭스 생성 변수를 가서 렌더링 시 enabling renderer, enabling viewport 그리고 thickness 두께값을 적당히 줍니다. 자, 얘의 색상을 한번 전화줄처럼 색상을 바꿔봤더니 헤릭스 표현된 거 보이십니까? 자, 요거 헤릭스 선이 조금 작았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모디파이 스택에서 헤릭스 전체 길이 500을 한 800 정도로 한번 늘려볼까요? 그러면 라인을 따라서 추가로 더 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헤릭스의 꼬부러진 것이 패스의 이 곡선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라인처럼 형성됐을 땐 이렇게 펴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스캔라인 렌더링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보면